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예, 최성민의 히든 마켓 스토리 시작하겠습니다. 원자재 슈퍼 사이클이 시작됩니다. 아, 제 말이 아니라 JP 모건 전략가의 코멘트입니다. 오늘은 원자재 중에서 저는 구리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그림 한번 보여주시죠. 여기 이제 보이시는 점선이 있습니다. 이거 말고요.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예, 점선이 있습니다. 이 현존하는 광산으로부터 생산될 수 있는 구리의 양입니다. 그 점선이 급격하게 이제 내려가고 있죠. 그리고 이제 고동색은 2차 전지를 제외한 필요한 양입니다. 수요고요. 그 다음에 위에 노란색까지 포함되면요. 2차 전지에 필요한 양까지 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빨간 선으로 이렇게 그려놨는데 그만큼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겁니다. 반도체 수급 문제로 주요 선진국이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구리는 더 심각합니다. 구리가 부족하면 뭐 반도체고 2차 전지고 핸드폰이고 전부 문제가 됩니다. 증시에서도 원자재 수출국의 강세가 돋보이고 있습니다. 한번 차트 한번 보여주세요. 2월 페루 증시는 9% 올랐고요. 칠레는 7.9% 올랐고요. 남아공은 7.1% 상승했습니다. 칠레와 페루는 각각 전 세계 구리 광석 생산량의 1, 2위 비중을 가지고 있습니다. 칠레는 30%, 페루는 1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남아공은 백금, 석탄, 철광석 등의 주 생산지입니다. 그러면 구리가 왜 모자라고 왜 상승하는지를 먼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첫째는 환경 문제입니다. 전 세계 구리 공급 시장에서 재활용 구리가 차지하는 비중은 20%입니다. 최근 수년간 이 스크랩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잔여물과 오염 물질들이 부각되면서 중국은 환경 오염 방지를 위해서 스크랩 수입을 줄여왔습니다. 스크랩 수입 규제까지 더해지면서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서 비가공 구리 수입을 더 늘릴 수밖에 없고 그 결과 전기동 가격은 더욱 상승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으로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리를 갖다가 재활용하려면 씻고 닦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환경 오염이 되니까 그렇게 못한다는 것이죠. 둘째, 구리는 칠레와 페루에서 중점적으로 공급되는데 이들의 반복되는 대규모 파업, 정치적 리스크와 경기 불황, 자연재해, 반정부 시위와 지역 주민들 간의 마찰 등으로 매년 평균 정정 공급의 한 3에서 5%가량의 차질이 빚어집니다. 최대 공급국인 그 칠레를 보면요. 2년 주기로 주요 광산 업체들의 임금 협상이 이루어지는데 특히 가격 상승기에는 파업 규모나 기한이 눈에 띄게 깁니다. 광산 업체들의 수익이 구리 가격 상승에 즉각적으로 반영되는 것을 노동자들은 알고 과거 가격 상승기에는 통상 1, 2년가량의 추세적 상승이 이어지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가격 상승기에 최대한 임금 협상을 진행합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코로나19로 조업일수도 적어서요. 미국 유명한 선물사에 따르면 구리 재고가 1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수요의 폭발입니다. 물론 2차 전지 생산 시에 필요한 것은 두말 할 것도 없지만 전 세계 전기 자동차 판매량 증가로 이제 핵심 소재인 구리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요. 결론적으로는 구리 시장은 공급 부족과 끊임없는 미국의 친환경과 일반 인프라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안정적인 수혜주는 어떤 종목이냐 말씀드리겠습니다. 단기적인 매매는 하지 마시고요. 풍산입니다. 풍산의 주력 제품은 동합금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비철금속 소재로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거의 70%에 가깝습니다. 시장에서는 지속적으로 실적 상향을 하고 있는데 21년 연결 영업이익이 이걸 또 얼마 전에 20%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가 한 4만 3천 원 정도 나오고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인 판단이지만 목표 주가는 한두 번 더 상향이 될 것으로 개인적으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기차도 좋고 애플카도 좋고 반도체도 좋고 수소도 다 좋습니다. 그러나 중기적인 비율을 가지고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다양하게 가져가야 되니까 풍산 같은 원자재 종목도 한번 공부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립니다. 최성민의 히든마켓 스토리였습니다. 내일 12시 50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